여러분들 일제부터 잤던 그 정가를 오늘도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갈을 찾다 보면은 다양한 생물이 나올 텐데 저는 이번에 정갈과 군대개미, 군대개미 진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군대개미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가던 이쪽 길이 아닌 보트를 타고 카약을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또 운 좋으면 왁시몽키 트로고 이런 친구들 보지 않을까요? 장주야, 왜 갑축류 헤라클레스 어디 있는 거야? 롱기바누스 앞장다리랑 저희의 마우스. 아, 대인장. 와, 진짜 이제 진짜 있거든요. 이 근방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 진짜 모든 생물은 포인트 싸움인데. 아, 네. 아, 이거밖에 안 나오네. 오, 진짜 예쁘다. 야, 이게 줄무늬 나비거든요,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비들이 저희가 옷 달면은 저희 옷에 어떤 미네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달려들더라고요. 캡틴. 캡틴, do you like soccer? 유니폼? Do you like soccer? Yes. 예스. 나 이거 갑자기 주시길래 이거 왜 주신가 했어. 제가 발음이 좋진 않나 봐요. 확실히 칼을 주셨습니다. 이 캡틴의 상징인데. 왕님, I'm 캡틴. 오, 뭐야, 와, 뭐야, 잘 잘리네.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잘려요. 보세요 여러분. 우와, 그냥 잘려요. 오, 좋아요. 와, 런던에서 오셨구나. You very handsome. Thank you. 형님 어때요 저? 멋있어요? 죄송해요. 거짓말하면 기침을. 카약 타고 가시네. 도착. 오, 야, 와, 여기는 다른 루트다 진짜. 안녕. 자,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서 야행성인 생물들이 나올 건데 여긴 또 다른 루트여서, 아, 제발 개구리라든지, 심지어 여기 유리 개구리도 살아가는 곳입니다. 다른 것 좀 보고 싶네요 이제. 아, 근데 뭐니뭐니 해도 이번 컨텐츠의 초점은 바로 아미 엔트라고 하는 이 군대개미가 나오면 그 병정개미를 제가 직접 울려보는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뭐 이렇게 살짝 울려볼 건데, 군대개미는 이제 아마존에서 많은 아마존에서 살이 찢어지거나 다쳤을 때 실로 이렇게 뿌에는 이런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군대 병정개미로 그 상처 부위를 아물게끔 봉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민간요법인데 그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로. 와, 여기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동그라미의 식물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건 처음 보는 식물인데, 아, 확실히 다릅니다. 와, 여기도 집이 이렇게 쫙쫙 있네. 팬티다 펜자이크. 아, 여기 딱 라인이 있네요. 이게 우기 시즌에는 물이 이만큼 찬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라인? 딱 보이시죠? 그 우기 때 이 정도 찬다고 하면 이쪽에는 사실 제가 바라고 바라던 그런 군대개미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건기 우기 때 이게 수위가 너무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개미들이 집을 이동하는 게 비효율적이라서 아마 저쪽 안쪽에 짓는 성향이 있다고 공돌이 용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 안쪽에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아마존이카 핑크토라고. 아, 근데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핑크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라이트 켜자마자 바로 우와, 있었네. 뭐야? 아, 이게 주변에 많겠다. 자, 여러분들. 우선 아마존이니까 핑크토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우선 요 친구는 나무위성 타란툴라인데 이렇게 바나나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마조니카 핑크토 계열, 핑크토 계열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 야야야야야야야. 오, 어? 그거 무슨 개구리지? 오, 개구리 너무 귀여워. 오, 얘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도망갔어. 여기 아래 들어갔어요. 이거 뺄 수 있나? 야, 이거 안 움직여. 아, 이거는 못 뜯을 것 같아. 아, 진짜 재밌는 관계. 스탑이. 자, 여러분, 사박이. 이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거미를? 네, 거미 먹고 있는 건데. 아이고, 뱉었다. 아이고, 발로 밀어버리네. 이 프로그는 지금 거미를 먹었다가 뱉었거든요? 사냥하러 갔다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개구리 도와주고 싶으니까 개구리 도와줄게요. 오케이, 가라. 바구입니다. 오, 땡큐. 이야, 방어력 999 아시죠? 얘네 핀 안 꽂힙니다. 오, 우리나라 왕바구기랑 비슷한데. 와, 진짜 여기 아래 찾으면,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유리개구리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생태가 너무 신기한데? 이야, 여기도 쐐기나방이 있네. 여기 보시면은 이 쐐기나방이라 해서 저 가시에 굉장히 큰 고통을 유발하는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쐐기나방도 있고 여기에 굉장히 이쁜 나비도 있네요. 이야, 너무 재밌다. 아, 여러분들 시작 전부터 이렇게 다양한 걸 볼 줄이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야야, 수동구리, 수동구리, 수동구리. 수동구리요? 우와, 오,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오, 야야야야야. 엄청 잘 날아요. 얘네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계속 어디 군대 파요? 오, 그러네. 그리고 지들끼리 싸워, 계속. 오, 아유. 사진충인가 보다, 그죠? 와, 여기 너무 다양해서 너무 바쁜데, 찍는 게?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와, 잠자리가 보라 색깔이야, 몸이. 우와, 고추 잠자리인데. 와우. 잠자리가 너무 이뻐요, 색깔이. 여기는 진짜 다릅니다. 어떻게 한 20분 정도 배 타고 왔다고 이렇게 다르지? 에? 오야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우와, 얘 미쳤는데? 그래, 이거 뭐예요? 나도 모르죠. 내가 리오큰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여기에 옆구리에 노란색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와, 여러분, 이 거미는 진짜 그냥 엄청 강하게 생겼어요. 그냥 어우, 광택에다가 물리면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다짜고짜 그냥 생물만 그냥 계속 지키고 있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중간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너무 재밌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오, 약간 호주 애완바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아,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 오, 이거 뭐야? 아, 요, 요, 오, 바퀴벌레야. 약간 그 갑옷 바퀴벌레 대형 버전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해요. 오, 아, 왜 이렇게 잘 숨어? 오, 스테일리스 힐스콜피언인데 한번 잡아볼게요. 오, 야야, 너, 야, 오, 야야, 너무 빨라. 오, 하나, 둘, 셋. 잡았다. 나이스. 아, 야야야야, 잡았어. 오케이. 아, 네. 오, 야. 저번에 잡았었는데 큽니다. 이 채찍거미라고도 하는데, 야, 이런 재미죠. 근데 잡았으니까 다시 풀어줄까요? 네. 여기 한번 잡아봤으니까. 네, 그냥 잡은 거예요. 네. 오, 야야야. 여러분들, 테일리스 힙스코피어는 말 그대로 테일리스, 꼬리가 없는 정갈입니다. 독도 없고요. 심지어 이 친구들은 번식할 때도 굉장히 독특한데, 새끼들을 등에 업히고 유체가 될 때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채찍거미라 해가지고 거듭이랑 앞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치는 애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저게 지금 현재 포란한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포란을 현재 했습니다. 오, 와, 근데 이제 이쪽에는 개구리가 초입 부분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들어올수록 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타나겠지? 이거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오, 되게 이쁜데요? 무슨 유리개구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네,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발꼬락이 약간 밀키프로그랑 비슷해요. 눈도 그렇고. 와,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발 보세요. 에이.
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오, 진짜 밀키포럼 느낌 난다. 초록색 대기야, 약간 초록색. 가라. 플라나리아 이름 뭐였죠? 카오가이빌? 카오가이빌. 근데 얘가 자연에서 지렁이라든지 달팽이 이런 것들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되게 징그럽네요. 와우, 여기 총알개미 또 있네. 총알개미 또 있어요. 총알개미는 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와, 이것도 신기한데요, 식물이. 이게 약간 기생하는 그런 기주에서 살아가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개미들이, 와우. 저기 위에도 저렇게 뿌리식으로 퍼뜨려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따가워. 조심해. 지네가 어딨어? 여러분, 지네 나왔습니다. 센트필드. 오, 약간 생긴게 우리나라 홍지네 느낌이 살짝 있는데, 우리나라 왕지네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똑같이 생겼네. 근데 이 나무 진짜 커요, 빵님. 어? 이 나무가 엄청 크다고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쩌라라. 와. 자, 그리고 타란툴라를 또 발견했습니다. 근데 별로 안 크네요, 대부분. 오, 얘는 색깔이, 오, 굉장히 푸른 색깔 띄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아, 저거, 매미. 매미 어디? 매미 바닥에. 보이시죠? 움직이니까. 오, 야, 매미 신기하게 생겼어. 오, 야, 잡았다. 올라왔어, 내 손에. 아마존 매미. 뭔가 표본에서 본 느낌인데? 그죠? 아마존 매미. 아마존 매미입니다, 여러분. 너도 잘 살아라. 매미가 귀하더라고요. 펠리스야, 밥 먹자. 밥 먹자. 개 무서워하네. 엄마가 밥 줄게. 상만이, 상만이 같이 도망가네, 계속. 오, 스냅. 대쪽은 달팽입니다. 아마존 달팽이다. 진짜 크게 한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우와,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죠? 아니요. 잠시만. 왜? 우와, 미쳤다. 잡아. 우와, 이게 왕바퀴과잖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손? 잡아볼까? 하나, 둘, 셋. 잡았다! 바퀴벌레 잡았다. 우와, 미쳤어. 여기다 둘까? 아이고, 아까 봤던 개구리 같아요, 근데. 무슨 개구리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뭐예요? 잡아주셨어요, 개구리. 땡큐. 오, 귀여워. 귀엽게 생겼죠? 개구리 많다. 오, 요거는 맹꽁이 아니에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귀여워가지고 한번 잡으려다 놓쳤는데, 헌터분이 잡아주셨습니다. 개구리 종류는 엄청 다양하다.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군대개미가 보이지 않아요. 와, 첫날에 봤던 그 군대개미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있을 때 찍으라고, 있을 때 찍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거 좀 신기하다. 이게 약간 농발거미 속에 속하는 건가? 엄청 길어요. 크기는 작은데. 와, 이거 타란툴라야, 거미야.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스파이더와 타란툴라의 중간 그 어디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먹이 좀 바로 받아먹겠는데? 와우, 빨라. 우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핑크토 타란툴라가 여기 엄청 많은데, 저기에 한 마리 있죠?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쟤는? 오, 오렌지 마우스다. 여러분들, 오렌지 마우스라는 타란툴라 봤거든요? 모르겠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신기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선은 이렇게 군대개미는 못 찾았지만, 우선은 다음에 또 도전을 하면 되니까 우선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험난한 일정을 끝내고 로찌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휴, 목이 한 수십 방 물린 것 같아요.